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고, 사실 뭐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는 죄라는 것은 그 옛날에도 악했고 또 지금도 악하고 그런 거예요.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만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하면서 또 파당도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러면서 파당도 있었고 또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일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3절, 26절에 보면 성찬을 제정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죽음도 추도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유월절 양이신 주님의 죽음으로 새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이 주관하시는 만찬에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식탁에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선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데에는 과유불급이라고 계속 하다가 보면 매너리즘도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기 나만 또어안 챙기는 것 같고 잠도 그래서 잘지 몰라. 다른 사람은 자는데 나만 또안 자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은 꼭 그래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제일 문제가 이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또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계속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그래 그걸 잘 배우며 이렇게 훈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들 체질이 또 달라요. 그리고 또 그날 또 컨디션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뒤에 에어컨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선풍기 이제 옆에 선풍기 켜는 걸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선풍기를 켜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떤 본인의 이기적인 것과 그런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양보하고 서로 조심하는 게 예배 드리는 본래 의미가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선풍기가 거슬리고 또좀 춥다, 이런 사람은
옷을 하나 더 두껍게 입고 온다든지, 또, 박영자 권사님처럼 저 뒤에 가서, 왜 뒤에 가서 앉았지? 뭔가 하여튼 선풍기나 에어컨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그렇게 하기는 하셔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가지고 저 뒤에 쪽에 이렇게 일부러 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맞춰봐야 돼. 거기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그, 특별 기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흥회, 뭐 이런저런 것도 각자 여러분들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럴 때 뭐, 그거 하냐. 이번 주는 좀, 이럴 때, 교회에서 이번 주는 식사 안 해야지. 뭐 이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생각이 여러분 다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각자, 야, 이 초신자도 초신자 생각이 다 있어요. 목회에 대한. 아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래도 그냥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주방장 입맛에 맞춰 가는 거지. 예? 그러면 좀 따라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주방장은 주방장끼리 좀 조언을 하고 또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좀 불편할 때 어떨 때는 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춥다 이러면 이렇게 가서 좀끌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아 추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덥다 그러면 그냥 에어컨가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되지 뭐 예? 그런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가 여기서는 주의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먹는 것만 이렇게 먼저 챙기고 자기만 먼저 이렇게 배불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여기에서 또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반찬이 맛있니 없니 뭐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자기 배를 먼저 채운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가 너들 밥 먹으러 왔냐? 이 소리야. 밥은 좀덜 먹어도 된다. 좀 배고파도 된다. 밥은 집에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우리 교회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혹시나 싶어 가지고 처음에 한 번씩 이야기를 했지요. 밥은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사실 교회에 이렇게 반찬도 없고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지. 교회에서는 반찬 투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뭐 얼마 되지 않는 걸로 그냥 정말 간단하게 밥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예. 또, 반찬이 좀정 마음에 안 드는 반찬 싸들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되지 뭐. 예. 그러면서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예배의 취지, 의미, 예? 밥을 잘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밥 먹으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로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그 다음에 30절, 32절까지를 보면 교회가 세상과 함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판단하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속히 돌아서야 하고 더 좋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는 판단을 받은 것이죠. 세상 가운데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주는 교훈은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부자들의 사교 모임으로 그만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부유한 이들이 준비한 만찬을 먼저 먹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웬만하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체가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래도 안 돼. 장로님은 장로님이야. 권사님은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님이고 그만큼 교회에서 그만큼 교회를 위하여 애를 썼기 때문에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사실 그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저 식사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걸 사실 나는 별로 원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또안 그랬다고 그러면 내 후임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너무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도 안 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두지요. 제가 사실은 뭐 저는 점심이나 이런 거잘안 먹어요. 그냥 건너뛰고 하루 한 끼. 한 끼밖에 안 먹어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한 끼가, 이제 아내하고 금식하면서, 여보, 두 끼만 금식하고 한 끼만 먹자. 이러니까 그한 끼가 하루잖아. 한 끼를 그냥 거나하게. 그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그래, 뭐, 그렇게 합니다만 그두 가지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저한테 갖다 주는 거는 또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좀 반찬을 더 해가지고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두 가지 중에서 조금 저도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 제가 막 그거 막 얻어먹으려고 막 그거 더 하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그러나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기득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자기의 기득권을 더 챙기려고 하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봐, 사도 바울이 이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챙기고 있다는 것은 벌써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단 소리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이렇게 오거나,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만찬이 예배잖아요. 그때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떡을 떼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떡이나 이런 걸 차려놓고 먼저 식사식으로 먼저 했는가 봐요. 그 배를 채우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 그걸 너무 이제 미리 와가지고 그냥 이게 좀 변질이 된 거죠.
본래 의미가 완전히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가난한 지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찬이 도리어 신분과 소유의 격차를 뚜렷이 그렇게 드러내고 차별을 나타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속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꼭 돌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려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놓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정말 미개하고 신석기 구석기 시대거든요. 이 글을 쓰고 막 이렇게 했던 때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공평하고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할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닌 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정말로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일, 예배 드리다가 뭐좀 죽거나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말고 뭐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또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난다거나 뭐 이런 또 일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냥 오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이런 것에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멸 27절에서 29절까지 33절 34절을 보면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의 성찬은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개인 만찬 정도로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죽으심과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한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실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씀은 이런 분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분별을 따라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 성찬, 기도, 전도 모두가 본뜻을 잃고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도를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의 원칙대로 내가 살아보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참 사단은 나쁘게 그 말씀들을 이용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굉장히 사랑이 있는 말이고 굉장히 공의로운 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많이 배려하려고 해야 돼요. 배려하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다 상대방 이를 부러뜨렸으면 내의도 부러질 각오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는 이유.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 그랬으니까 하고 좀 봐줬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까지 안 하려고 그냥 이해 이렇게 스크러치만 내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는 더해요. 이해는 이해하면 이까지만 하라는 소리요. 이까지만 해야 되지. 더 이상 화난다고 죽이려고 그래. 이가 아니라 이를 확다 뽑으려고 그랬나. 하나가 나가서 하나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까지만 복수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확다 이렇게 확다 뽑아볼라 이러면 안 된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뭐 사랑의 배려 어떤 그래서 사실은 복수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는 안 빼도 돼요. 그냥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이 하나만 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는 또 그쪽에서 용서해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최소한 너도 거기까지는 각오해라. 피해를 입혔을 때는 꼭 그렇게 각오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의도와 주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꼭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잘 살았더라. 이 말은 예수 믿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았더라. 예수 믿고 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근거에 맞춰서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맞는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게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 있더라. 지금도 이렇게 밖에 성만이를 내놨습니다만은 야,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야 저기. 아유, 이빨이 얼마나 어제 쇠고를 이거 목줄을 쇠고를 하나 해가지고 그또 옛날 목줄은 사실은 요똑 끼우는 거 요거를 요게 이게 뭐예요 요게 플라스틱이라 다 물어뜯어 놨어. 그래가지고 쇠고를 하나 해가지고 목을 요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그 목줄을 다 끊어가지고 목줄을 끊어내고 도망을 가가지고. 난 도망간 줄도 모르고 했는데 새벽에 이상학 집사님이 운전가다 전화 와가지고 저거 성만이 아니에요. 이래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박영자 권사님 들고 아이고 무거워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마 박영자 권사님이 이제 좀 성만이 보는 게좀더 남다를 거야 아마. 아유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또 밤에 이 집사님 집에 올 때까지 있었다는데. 그거를 풀고 갔어요. 그거를 이게 여기를 똑같이 하는 거를 또 못해. 이게 그거는 끊지는 못하더라고. 그 줄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그냥 우뚝우뚝 풀고 나가 버렸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 밤에 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한테는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어디서 찾았냐고 그리 가보려고. 사장님 그래 전화를 했더니 또 자다가 나와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내가 열심히 찾고 있으니 또안 찾을 수가 같이 어제 아이고 아내하고 세 명이 그냥 돌아댕기느라고 아이고 진짜 애 먹었네. 그래서 이 목줄 끊고 이 성만이 지 이놈은 본인이 여기 있는 게 복인 걸잘 몰라요. 밖에 이렇게 그냥 돌아댕기면 고막지 마음대로 돌아댕기면 좋은 줄로 그래 알고 목줄을 끊고 늘 달아나지만은 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어느 날날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그냥 살고 있더라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복이에요. 이 테두리랑 울타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이 테두리 안에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스스로 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달라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젊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제 또래 지금 다른 데 가면 전부 영감이요. 이래봬도. 우리 아버지도 그 소리 많이 했어요. 자기 또래 이렇게 가면 다 죽었다. 이래, 죽었다. 이래. 그리고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하고 다른 세상에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가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그냥 믿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모이니까 늘 이렇게 화장도 하고 또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그건 별거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느 날 내가 목줄을 잘 차고 있더라고. 내가 깨달은 게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목줄을 잘 차고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줄 안에 있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가운데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뭐또 새벽에 또 저녁 기도해야 하면 새벽에는 좀안 했으면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교회 이렇게 들어오고 할때 요번에도 희영이가 못 들어왔다 하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요. 들어올 때는 3927 성경을 모르면 저 못해요 절대로. 구약은 39, 신약은 27, 3927, 요 안쪽에 비밀번호는 2739. 둘다 똑같이는 안 해놨어요. 요즘은 안쪽은 열어놔요. 그냥 왜냐하면, 또, 뭐,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뭐, 또, 코로나 걸릴 위험성이 있니, 많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 문을 자꾸 열어놔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